안녕하세요. 박명의 세무회계입니다. 제안 영상이었죠? 알바소득인데 왜 세금을 내죠? 피 3.3%라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알바소득 2탄으로 준비했습니다.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알바소득의 세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어 나오는지 직접 입력하면서 알아보고 일용직 근로소득 계산 시 2.7% 세율에 대한 이유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쇼. 네, 지난 영상이죠. 알바소득에 대해서 왜 세금을 내나요? 핏 3.3% 관련 영상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받아 뜨끈뜨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뜨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어쩌다가 한 번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소득인 경우에 어떤 경우는 사업소득, 어떤 경우는 근로소득, 어떤 경우는 기타소득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소득과 관련된 유형을 구분할 때 우리가 사업소득이 되려면 반드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럼 이런 소득이 대체적으로 누구에게 있냐? 저 같은 사람, 학원 강사.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근로자로서 고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하겠습니까? 전 개인이에요.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바가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이 알바가 그냥 하루만 하거나 일주일만 하거나가 알바가 아니잖아요. 이 알바가 생계인 사람들이 많죠. 1년 내내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이 발생되는 학생들도 많고 알바가 내 업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뭐 이거는 뭐 이 내용하고는 별다른 얘기인데 이 아르바이트도 어마무시한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알바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반드시 직장생활도 잘할 거거든요. 알바를 그렇게 잘하는데 직장생활은 안 가서 그렇지 갔는데 못할 수가 있나? 알바라는 게 특별하게 사명의식이 있거나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직급이 오르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바를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 알바를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문제. 알바를 많이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아주 단순한 알바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면 정말 저는 이건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래서 이 알바 소득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알바를 1년 내내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사장님이 나를 사랑해. 그런 이상한 사람 말고 정말 정말 일을 잘하니까 너무 예뻐해 주시고 알바비도 많이 주셔. 그럼 1년 내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개월 이상 일하면 일용 근로자로 갔다가 상용직이 된다고요. 여러분 상용직 되면 되게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크게 보상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대보험을 내야 돼. 사대보험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회사가 50% 내주고 근로자에게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50%만 내도 많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을 때 10몇만 원은 차감되고 나머지가 들어와. 그냥 속상하잖아. 상용직 싫어. 난 일용직으로 있고 싶어. 근데 문제는 일용직이 안 돼. 1년 동안 일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뭔가 노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 심플하게 가자. 너 귀찮다. 사업소득으로 가자. 사업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 맞잖아. 고용관계는 하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아니잖아. 근로자 싫어. 기타 아니잖아. 기타는 무조건 일시적이어야 돼. 그래서 만만한 게 알바할 때 여러분 대부분 3.3%를 떼는 이유 중에 하나는 3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하기 싫어할 때, 상용직 전환이 안 될 때, 근데 계속 일용적으로 있으면 노무법에 걸릴 때, 그러면 에이 됐다 심플하게 가자. 3.3% 세금도 덜 떼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그 이후의 문제는 서로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단 단순하게 가자. 그게 사업소득이었던 거예요. 일용직은요 기본적으로 3개월 미만 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이게 소득세법상 일용직으로 구분되거든요.
건설 현장은 1년이지만 그래서 그 일용 근로소득도 될 수 있고 일시적인 인적용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알바가. 네, 이 사업소득 중에서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그게 사실 우리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사업소득은 심플해. 얼마를 받든 그 금액에 3%에다가 3%의 10%인 0.3%를 더한 금액을 3.3%로 세율을 그냥 정해놨어요. 국가가.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강사분들이 왜냐는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할 때 있잖아요. 저도 이제 회계 같은 거 공부할 때는 왜?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요. 세법은요. 왜라는 말을 붙이면 되게 이상한 질문이 있어요. 그런 게 이런 거예요. 3.3%가 왜 3.3%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할 때 3% 띄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의 10%가 0.3%가 된 거예요. 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이건. 그냥 그렇게 만든 거야. 국회의원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니까 아, 그렇구나. 대신 이 세율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이 세금이 가장 적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쳐봐요. 10만 원에 3.3%. 정말 작잖아요. 3,300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 중에 3,300원만 세금으로 띠가고 나머지를 다 줘. 얼마나 많이 받아요? 좋죠. 좋은데 나중에 별로 좋을 거 없다는 거고. 네, 두 번째, 그러면 사업소득 말고 나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돈 받는다. 그러면 일용 근로소득은 우리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1당에서 무조건 15만 원을 빼준다. 야,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당 15만 원을 주는데 거기다 세금을 또 떼? 됐어. 일용직 근로자는 15만 원의 1당까지는 세금을 1도 걷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당에서 15만 원을 떼. 예를 들어 1당이 10만 원이야.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세금 절대 떼지 않아요. 얼마는? 15만 원은 무조건 빵. 그러면 얼마가 세금이 나오냐?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18만 7천 원을 이 구조에 집어넣어버리면 딱 999가 되는데 이 999가 세금이 작으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두 가지 경우가 된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소액 부징수가 됐을 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됩니까? 지금 알고 싶은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가냐면 실제 세무에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정리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만약에 징수가 되는 경우 있어요. 선거철 되면 어느 당의 인원은 아니지만 그냥 알바하는 경우로 해서 그 선거할 때 막 피켓 들고 돌아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한낮에. 그리고 돈 받죠. 그 알바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 알바할 때 돈을 이걸로 주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이거 주면 좀 이상한 거고 요거 아니면 요걸로 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요거보단 요게 더 심플하지. 그쵸? 뭐 근로를 당했다기보단 그냥 한번 진짜 단순하게 그냥 피켓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돈 받는 거니까. 자, 그럴 때 기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그 세율의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요. 1당이 1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필요 경비가 60%가 뭐냐면 네가 받은 1당의 60%는 그냥 까줄게. 6만 원을 까줘. 오히려 얘보다 많아 보여. 나중에 되면. 그러나 그게 또 큰 의미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법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얘기한 얘가 오늘로 끝나냐. 아, 그러면 너무 좋은데. 또 있어. 근데 또 있대. 또 있대. 끝까지 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 영상이 그 영상으로만 끝나면 너무 좋은데 또 있고 또 있고 지금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 이유도 또 있으니까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10만 원에서 6만 원을 차감해요. 그러면 4만 원이잖아요. 그 4만 원만 네가 번 돈으로 쳐줄게. 어쩌다 한 번인 거잖아. 이 소득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세율 20%를 떼는데 그치 2% 0.10%를 더 떼니까 결국에는 22% 이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면 이런 경우는 계산까지 했는데 얼마를 냅니까? 물어보면 세금 안 낸다. 1당에서 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이 소득이 4만 원이면 요거 60%를 차감한 금액을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또 공부하시면 되고 그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5만 원 이하면요, 세금 안 떼요. 그래서 10만 원 다 가져가요.
이것도 계산이 얘하고 얘하고 얘가 더 혜택인 것 같은데? 그쵸. 옛날엔 얘가 더 혜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몇 년 전에 개정돼서 야, 니보단 너에게 혜택을 더 주고 너는 혜택을 줄일 거야. 그래서 만든 거예요. 대학 강사들이 이직거리 해가지고 세금을 탈세하는 경우가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가 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뭔가 소득이 뭐 조금이나마 있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내가 5월달에 종합소득이라는 과세를 내가 해야 되느냐,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끝나느냐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알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애가 얘기했었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는 있지. 예쁘게 물어봐야 돼. 사장님 알려주세요. 우리 실제로 살아가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잘난 척이거든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무언가를 질문할 땐 잘난 척은 하면 안 되겠더라. 잘난 척 하면 그냥 꼴보기 싫어져.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왜 그런 거 있잖아. 조금 어리숙한 척. 그래야 불쌍해서 도와줘요. 대신 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면 되잖아. 얘한테 내가 도움을 받을 걸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일단 알고 가자는 거지. 내가 그래서 물어봐서 달라질 게 있나? 사장님이 나는 3.3%를 뗀대. 그럼 어떻게? 아, 알고는 가자는 거지. 이렇게 뗀대. 이렇게 가자는 거지. 그래가지고 뭘 내가 이걸 바꾸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바꿔줄까? 안 바꿔줘. 그런 사장은 없어요.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제가 단순 계산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입장에서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만약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고용을 했고 그 돈을 주는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할 때 이 방법이 제일 심플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 줄 일이 있어. 나보고 이거 처리하래. 그럼 100만 원에다가 3.3%만 떼서 계산해서 돈 주면 되잖아. 제일 심플하잖아. 얼마나 좋아. 나도 이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아. 그건 내 할 바가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100명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16만 원, 어떤 직원은 26만 원, 어떤 직원은 31만 원, 다 달라. 다 다른데 100명한테 모든 돈을 다 이 계산 구조에 맞게 계산을 해가지고 줘야 돼. 돌겠다. 100명이야. 그러니까 이 도는 거를 열심히 잘하고 빨리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세법은 그래서 약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약식을 얘기하기 전에 두 번째, 세무에게 쪽 공부하실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저는 완전 비대면이고 저 혼자 떠드는 거고 업로드를 하면 누가 듣는지 알 수 없잖아. 제 영상을 누가 보고 기쁨에 차 있을지 짜증이 날지 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약식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또 하나, 세무에게서 가장 여러분이 잘 다뤄야 될 프로그램은 엑셀이에요. 이거 엑셀 산식에 넣어두면 요거 넣어가지고 쩌르락 바뀌는 거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엑셀은 필수. 엑셀 수업 필수. 유튜브가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퀄리티 높은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엑셀 강의도 공짜로 들을 수 있고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잖아. 제가 공짜라고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진짜 공짜잖아. 구독만 누르면. 아, 구독을 누르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지. 제가 이 영상에 영상 조회수에 맞는 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7, 80%가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영상을 많이 보더라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자가 많이 생겨야 뭐 저도 뭐 광고 수익도 생기고 뭐 그런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잖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자, 그래서 엑셀을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다 엑셀로 돌리는 거예요. 편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약식. 우리가 일당을 막 31만 원 줘야 돼. 26만 원 줘야 돼. 맨날 계산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되게 힘드니까 약식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냐면 얼마를 받든 무조건 15만 원을 빼죠. 그렇죠? 그러면 1당에서 15만 원 빼는 건 어렵지 않잖아. 만약에 내가 25만 원을 받는다. 25만 원이 1당이다. 그럼 15만 원을 무조건 빼겠지? 그럼 얼마죠?
10만 원 나오죠. 그렇죠? 요까지는 할 수 있잖아. 계산기 없어도. 여기에다가 2.7%를 때리면 바로 세금이 나와. 어떻게 2.7%가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대. 얼마가 나왔든 1당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10만 원부터 6%를 곱하고 여기에서 나온 세금에서 그 세금의 산출세액의 55%를 뺀대. 그 얘기는 몇 퍼센트를 내는 거예요. 55%를 차감한다는 얘기니까. 45%만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45% 이거 두 개 곱한 퍼센테이지가 2.7%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로소득자가 많은 회사는 실무자들이 이산식을 모르고 세금을 떼요. 몇 퍼센트를 아냐면 2.7%를 알아. 근데 세법에서 2.7%라는 세율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세율이야. 존재는 얘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데 실무자들은 2.7%를 되게 선호하죠. 아주 그냥 뭐 사랑에 가득해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많은 회사의 실무자들은 이 계산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왜냐면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무에게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거야.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데 2.7%를 알아. 여러분서 2.7%라는 세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경력이 좀 있는 거야. 그 일을 아는 거야. 2.7%를 모르고 이 방법으로 한다? 정직한 거고. 근데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서 바로 2.7%를 때리면 뭘 아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있으면 이제 와방인 거죠. 이건 끝난 거고. 자, 여기까지는 제가 두 가지, 세 가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하는 구조, 그리고 여러분이 2.7%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소액 부징수와 관련된 예시를 프로그램을 열어서 좀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열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더존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FATTAT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시험 볼 때 보는 실무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인사급여 안에 여기 아래 보시면 근로소득관리 밑에요. 여기 일용직 사원등록 보이시죠? 제가 미리 등록을 좀 해놨거든요. 3명을 등록해놨는데 한 명은 난 매일이야. 난 매일이 무슨 뜻이냐면 난 매일매일 일용직 급여를 받아. 두 번째, 난 일괄, 나는 일괄로 받아. 나는 많이 받아. 제가 3명 정도를 등록해놨고요. 이 3명에 대해서 오른쪽에다 데이터를 넣어볼게요. 나는 2023년도 1월 1일에 입사했대. 그럼 일용직인 경우는 일용직은 적어도 23년도 3월 말일 전에는 퇴사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그쵸? 일용직도요,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다 넣어요. 이메일 주소 있어야지 뭐 데이터 보내주겠죠? 계좌번호 넣을 거고요. 어떤 직종에서 어느 직급으로 일했는지, 뭐 이거는 기본 정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여기쯤에 가보시면 여기 13번에 색깔 칠해놓고 볼까요? 13번에 급여 지급 방법이라고 보이시죠? 요 급여 지급 방법이 핵심이에요. 일용직. 일용직은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 때문에 뭐가 달라지냐면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소득을 매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매일 지급하는 걸로 신고하겠다는 거죠. 이걸 누가 해요? 고용한 사람이, 알바를 고용한 사장님이 알바비를 정산하고 주기 위해서 등록하는 화면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정산급여 1급으로 줘볼게요. 1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봤던 그 187,000원 시급은 어마무시하죠. 1급으로 이렇게.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은 일단 귀찮아서 안 한 걸로 할게요. 부 요건 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는 나중에 자격증 공부할 때 하시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난 매일 했잖아. 자, 두 번째 난 일괄. 자, 난 일괄 23년도 1일 정도 없고요. 난 일괄도요, 매일 지급하고 일정 기간 지급 두 가지의 급여 지급 방식 중에 일정 기간 지급으로 한번 제가 줘볼게요. 그리고 돈은 똑같아요. 187,000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이 받는 사람. 얘는 많이 받는데. 많이 받아서 얼마를 받냐? 이 사람은 많이 받으면요, 매일 지급을 하든 일정 기간으로 지급하든
소액 부징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누구만 세금을 내냐 안 내냐가 판단되냐. 18만 7천 원 이하자만 여기에 걸리는 거야. 얘는 많이 받아. 많이 받으니까 얼마 줄까? 25만 원 줘볼게요. 아, 28만 7천 원 줘. 25만 원 줘볼게. 25만 원 이거 됐죠? 여기 고용보험은 일단 줄게. 왜냐면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소득세랑 고용보험이랑 같이 공제가 돼서 뭔가 세금처럼 느껴져서 그거는 지워놓고 얘 때문에 달라지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을 먼저 넣었으니까 이제 급여를 한번 줘볼게요. 급여자료 입력. 월은 뭐 아무거나 한 4월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엔터 쳤더니 3명 넘어왔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난 매일 갖다 놓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느려서 난 매일은 하루 근무했을 때 18만 7천 원 받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근무란에서 한번 체크를 하면 지급액이 18만 7천 원 자동으로 걸려요. 두 번이죠? 3, 4, 5. 18만 7천 원 5일간 받았어요. 그래서 5일간 받은 돈이 93만 5천 원 나왔죠.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게 보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됐잖아. 그치? 그러면 세금은 어떡하지?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세금하러 한번 가볼까요? 쭉 따라가 봅시다. 세금 낸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세금 안 나오는데요? 빵이잖아. 없잖아. 왜 없지? 매일 지급이니까. 딱 18만 7천 원까지는 소득세가 999거든. 999는 매일매일 천 원 이하거든. 아, 천 원 미만이거든. 천 원 미만이니까 세금 안 낸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지. 천 원 이하. 그러면 여기까지는 매일 지급이잖아요. 다시 이제 일괄자로 가볼게요. 난 일괄. 난 일괄은요, 한번 체크하는 순간 세금이 바로 나온다. 나온 거 보이세요? 하루만 일했는데도 999원이 떴죠. 왜 떴을까요? 990원만 있었다면 소액 부징수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얘는 매일 지급이 아니라 일괄 지급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무조건 이틀 이상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 3일, 4일, 5일 똑같은 돈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18만 7천 원을 5일간 일해서 93만 5천 원을 받는데 얘는 세금 1도 안 내고 얘는 세금을 적어도 5천 얼마 낸다는 거지. 내고 싶지 않은데 낸다고요. 근데 왜 내요?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으로 지급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지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린 거고 많이 받는 사람은 아까 제가 25만 원 넣었잖아요. 그렇죠? 25만 원이면은 25만 원에서 15만 원 빼고 10만 원의 징수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보면 소득세가 2,700원에 270원인데 야 2,700원이 똑 떨어진 거 그거 보세요. 지금 일당이 25만 원이잖아? 25만 원이면은 15만 원은 무조건 뺀다고 그랬잖아. 그럼 10만 원이죠. 6% 곱하고 55% 까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게 됐죠? 2.7% 때리면 된다 그랬잖아. 2.7%가 얘잖아. 그냥 나왔네. 그치? 10만 원에 2.7% 램에 약식이 그 약식이 바로 눈에 보이네요. 보이면 좋잖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계산하지 않고 심플하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기는 하네요. 이게 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제 채널은 실무도 같이 중간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실무 경험이 좀 있어서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는데 제가 예전에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때 이 회계법인 세무사 사무실 아니면 회계법인 좀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어린 학생들이 저한테는 학생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데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사람들이 자기소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자기소개가 올해 한 3년 4년 일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늘 불안한 거지. 정확하게 왜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2.7%라고는 언니가 알려줬대. 그래서 했어. 근데 2.7%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거기다가 제가 막 그때 강의할 때쯤에는 유튜브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고 이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찾아봤자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찾는 건데 이렇게 영상으로 막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들이 많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왜 3.3%를 그 사람에게 떼고 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코드로 일을 하니까, 소득의 코드별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이 일을 접할 때 별거 아닌 일인데 이게 괜히 그냥 어색하고 좀 모에 따라 약간씩 예민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 일을 한다면 뭐 조금이나마 코딱지만큼 도움이 되면 그것도 저는 또 감사한 일이니까 저 프로그램을 열어서 알바 소득에 대한 것도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알바소득 2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사랑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랑합니다.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